아저씨, 왕사모님 선물들이 너무 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걸 다 받아도 되는 건지. 왕사모님, 본인 병세하시고 요즘은 외출도 거의 안 하셨어요. 근데 김 비서님 생각해서 이렇게 직접 일일이 다 신경 써주시고 진심 어린 마음은 감사히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듣고 보니 아저씨 말씀이 맞는 것도 같아요. 참, 아까 아침에는 잘 갔어요? 본부장님 차로 출근까지 한 거예요? 아니요, 집까지만요. 본부장님 차 타고 출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하고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, 아니 글쎄, 본부장님이 저랑 같은 버스 타고 계신 거 있죠? 본부장님이 버스를 타셨다고? 아니 차는 어쩌고요? 본부장님 차 아침에 빵꾸 났대요. 예? 빵꾸요? 네.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본부장님이랑 같은 버스 타고 출근했어요. 근데 택시를 안 타시고 버스를 타시고,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런 서민적인 모습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. 아, 예. 근데 왕사모님 왜 이렇게 안 나오시지? 아저씨, 저 왕사모님 모시고 나올게요. 며칠 전에 자동차 점검 다 해드렸는데 갑자기 왜 펑크가 났지? 타이어에 뭐가 튕겨 박혔나?